오늘은 감자 돼지고기 머이 떡볶이예요. 아주 맛있겠죠? 감자하고 돼지고기하고 떡볶이를 같은 양으로 넣고 또 거기다 굴소스로 양념하고 고추장을 조금만 넣어서 맵거나 달지 않게 당근하고 자색고구마 머이 굴소스로 하고 감자 돼지고기 떡볶이 양을 1대1대1로 맞춰가지고 밥처럼 먹을 수 있는 한 끼 밥처럼 먹을 수 있는 단백질과 비타민과 탄수화물이 다 고루 갖춘 머이를 넣어서 또 살도 찌지 않도록 머이는 콜레스테롤도 없애고 또 체중 조절도 하고 또 체질 개선도 하는 좋은 식품이죠. 그래서 머이도 같이 넣었어요. 그래서 아주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되겠어요. 빨리 먹어야 되겠네요. 아주 오늘 점심 식사 대용으로 그래서 밥 대신 떡볶이를 넣어서 3인분을 만들었어요. 이제 각자 자기 공기에 덜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뜨거울 때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봄동하고 자색고구마하고 또 이렇게 머이 또 이렇게 당근도 밭에 난 거 양파도 좀 넉넉히 들어갔어요. 그래서 아주 음식이 더 풍미가 나네요. 깊은 굴소스를 넣었더니 굉장히 일반 떡볶이보다 훨씬 격조가 있어요. 맛도 좋고.